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아까 그리던 거 있으니까 여기다 할게요. 필표형으로 알려줄게요. 먼저 이렇게 딱 외곽선을 다 그렸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레이어로 생각을 해주세요. 일단 전체적인 밑색 채색을 하신 후에 여기서 명암 레이어 하나 더, 그 곱하기 레이어 하나 더 만들어서 아주 연하게 이 외곽선 가까운 부분을 채색을 해줍니다. 지금 아주 연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에어브러쉬로 하셔도 돼요. 그 사이트리나 아니면은 이 크리스트나 다 있을 거예요. 마법품 같은 거 이렇게 딱 찝으면은 이렇게 찝어진 데만 채색이 되거든. 그럼 여기서 에어브러쉬로 해볼게요. 한번 겉에 부분만. 그러니까 이 엉덩이랑 허벅지 이 살 부분이 튀어나오게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원형통 그려본 적 있죠? 원형통 그려본 적 있을 거 아니야 다들. 만약에 학원 다니신 분들이라면 다들 해봤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원형을 딱 그리게 해. 그리고 연필 같은 걸로 이렇게 딱 그 뭐냐 라인을 잡아서 이 부분은 제일 어둡고 이분은 조금 덜 어둡고 이분은 더덜 어둡고 조금 밝고 여기 제일 밝고 여기 조금 밝고 여기는 이제 반사광이 있다고 조금 덜 어둡고. 이거 알죠? 이거랑 좀 비슷해요. 이 부분이 가장 밝은 부분이고 여기 이렇게 안쪽으로 엉덩이 살이랑 이 다리 접힌 데 때문에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좀 더 어두워지는 부분이에요. 여기도 이제 이게 다리가 원형통이잖아요. 원통형.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어둡고 이 부분은 조금 어둡고. 만약 이렇게 했으면은 이제 또 곱하기 레이어 하나 더 추가해요. 이번에는 진짜 명암 레이어예요. 좀 어두운 그 색깔로 명암을 줍니다. 명암 레이어는 에어브러쉬 같은 걸로 하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해주세요. 그 그림자니까 그냥 깔끔하게 해주세요. 깔끔하게. 조금 그림이 좀 야해지긴 했는데 상관없겠죠? 이렇게 명암까지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피부에 약간의 효과를 줄 건데 여기서 이번에는 곱하기 레이어가 아니라 스크린 레이어를 쓸 겁니다. 스크린 레이어는 이제 사이트라면 발광 레이어랑 비슷한 건데 좀 밝은 빛 같은 거를 표현할 때 좋거든요. 이제 엉덩이는 모공이라든가 이 살결이 그 표현을 해줄 거예요. 네, 빛이 들어갈 부분을 살짝 에어브러쉬로 밝게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살짝 밝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되셨으면은 또 스크린 레이어 하나만 더 만들어서 이번엔 진짜 밝은 그 색으로 해가지고 어디 보자. 툴 중에 이제 통 같은 거 쓸 수 있는 툴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브러쉬가 있을 거예요. 이런 브러쉬 다들 그 보면 툴이 이런 브러쉬가 다 있을 텐데 이거를 이제 밝은 색깔로 넣어줄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피부 표현이 됩니다. 피부를 조금 어둡게 할까? 좀 잘 보이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PV 표현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가장자리 부분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쪽 부분은 아이씨 이쪽 부분은 이제 그냥 두셔야 되는데 이 가장자리 부분들 있죠. 가장자리 부분들은 살짝 연하게 지우개 에어브러시 지우개로 있어요. 그걸로 살짝 지워주세요. 살짝. 살짝 지워주세요. 가장자리 부분. 살짝 연하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진짜 되게 예쁜 그 살결 표현이 되거든요. 내가 조금 탔네. 좀 밝게 해줄게요. 살짝 윤기 좀 줄게요. 이 빛이 비춰가지고 윤기 생긴 것 좀 줄게요. 살짝 반사광 같은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 부분들은 여기가 제일 어두우면은 이쪽 부분을 살짝 밝게 해서 반사광 같은 느낌으로. 아까 말했던 그 원통형 그거 배우신 분들 알 거예요. 이런 식으로 피부를 표현해 주시면 정말 먹음직스러운 피부가 되죠? 어때요? 손가락 발가락 물어보셨는데 이제 손가락 같은 거는 사실 자기 손에 있기 때문에 보면서 하면은 진짜 편하긴 하거든요? 근데 형태를 근데 그냥 막상 보면서 그대로 따라 듣다 보면 형태를 이해하면서 그리는 게 정말 습득이 빨라요. 나중에 형태를 머릿속에 이해를 시켰잖아요. 나중에 머릿속에 형태를 이해를 시키면은 그냥 안 보고 그냥 머릿속에 그냥 이렇게 손을 이렇게 띄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그런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쉽게 그리느냐. 먼저 손가락은 일단 세 마디잖아요. 처음에 일단은 쉽게 하려면은 처음에 세 마디를 하지 마세요. 원래는 보통 이렇게 세 마디까지 그려야 돼요. 원래는. 근데 세 마디까지 하지 마시고 일단 두 마디만 합니다. 일단 이렇게 두 마디만 합니다. 그리고 여기 손 있고 엄지손가락 있고 이런 식으로 두 마디만 그리세요. 이렇게 이제 뭘 잡았을 때는 이제 뭘 잡았을 때는 세 개를 다 이렇게 완전히 그리고 있잖아요. 잡았을 때 그려볼게요. 뭔가를 잡았을 때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있고 이렇게 손이 있고 자 이렇게 잡아야 되잖아. 아 빨라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이렇게 잡아야 되잖아. 이번에도 그냥 이렇게 한 마디 이렇게 그려. 이렇게 한 마디 이렇게 그려. 이런 식으로 그려줘.
그리고 여기서 살짝 추가해가지고 여기 살짝 추가해 이렇게. 아 잠깐만 조금 위로 올라가야 되구나. 이렇게 한 마디 선생님 실수가 있었어요. 저도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좀 합니다. 이렇게 한 마디 한 마디만 그래요. 여기서 반으로 잘라갖고 검지에 비해서 중지는 좀 더 기니까 약지 손가락 되게 짧으니까 여기까지 여기 뒤로 넘어갈 거예요. 이 앞부분들이 뒤로 넘어가 있어요 보통. 여기서 여기서 이제 손톱. 빨라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손목도 그려주세요. 손목도 그려드렸습니다. 손은 이제 진짜 그리기 힘들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이 형상화하는 게 중요해요. 진짜로 제가 몇 번을 말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그림 연습을 한창 할 때는 손만 따로 그릴 때가 많았어요. 아, 그 사람 인체를 전부 그리면서 손을 같이 그리는 게 아니라 손만 따로 그리는 거지. 손만 이제 한 노트 한자를 손으로만 꽉 채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손을 그리는 거는 이제 손을 연습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인체를 연습하면서 캐릭터를 그려야지 하면서 같이 연습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그리면서 같이 연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은 사람대로 연습하고 손은 손대로 연습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손은 따로 해야 돼. 왜냐면 손이랑 같이 하면요 이 손을 훨씬 많이 그려야 되는데 사람이랑 같이 그리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제 손이 항상 그 같은 자세로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어깨나 가슴 근육 같은 거는 그냥 항상 같은 모양이야. 항상 같은 위치에 있고 항상 대부분 같은 그런 포즈란 말이야. 근데 손은 수만 가지의 이제 그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거 손만 따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시선이나 어깨의 움직임에 따라 자연스러운 쇄골을 그리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 손은 어떻게 연습하지? 일단은 무조건 손만 따로 연습을 하실 생각을 하시고 인터넷에서 보시면요 손만 따로 그리는 그림자료도 정말 많습니다. 그거 보시면서 연습하시는데 웬만하면 저는 이제 사진은 추천 안 해요. 사진은 진짜 추천하기 않은 게 제가 학원 다니면서 가장 이게 진짜 좀 이상하다 생각했던 게 왜 자꾸 사진을 자꾸 보면서 그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진을 왜냐면은 사진은 진짜 정말 어려워요. 되게 이런 주름 같은 것도 잔주름 존나게 많고 주름 되게 복잡하게 나고 진짜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사진은 웬만하면 참고하지 마시고 그 핀터레스트나 뭐 픽시 같은 데 보면은 그림 그리는 연습을 하는 그런 거 그 정리해둔 그림들 많아요. 특히 핀터레스트에 정말 많은데 거기 보시면은 정말 알기 쉽게 그려놓거든요. 막 이렇게 부위별로 이제 주름 같은 거 지는 거 이렇게 그 그림을 설명해주고 막 그런 게 정말 많아요. 그걸 보는 게 나아요. 내가 학원 내에서 진짜 이해 안 됐던 게 자꾸 막 축구선수 막 운동선수 막 움직이는 막 그런 것들 막 사진 같은 거 막 보면서 그려라 왜 사진 보면서 안 그려 막 이런 그랬는데 이해를 못 하겠다고 정말. 이번엔 시선에 따라 시선이나 어깨 움직임에 따라 자연스러운 쇄골 그리는 방법. 이 사람은 그냥 쇄골 그리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 같은데 시선이나 어깨 움직임에 따라 자연스러운 쇄골을 그리는 방법. 자 일단은 사람을 그리겠다. 여기 사람이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쇄골이 있겠죠. 쇄골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쇄골 같은 거에는 여기 이렇게 쇄골이 뼈가 있어요. 뼈
뼈가 있으면 여기 쇄골에 근육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팔을 만약에 올렸어.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빨라간 사람들 어서 오세요. 팔을 이렇게 올렸어요. 그럼 이제 이 뒤에 있는 흉쇄골 유돌근도 같이 올라가겠죠? 이 어깨에 있는 삼각근도 이렇게 올라올 테고, 팔 이두근, 뒤에는 이제 그 광배근이라고 하죠? 그 광배근인가? 아무튼 그거하고 이제 여기 겨드랑이 근육이 없으니까 이렇게 음부파이고요. 이렇게 근육이 이렇게 당겨지겠죠? 그리고 여기에 쇄골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에 쇄골이 이렇게 들어가요. 팔이 올라가면 쇄골들이 같이 올라가야 돼요. 그럼 이제 이거에 맞춰서 그려볼게요. 쇄골이 이런 식으로 팔을 올라가면 올라가고 같이 올라가야 돼요. 이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 진짜로 그냥 같이 이렇게 올라가면 돼. 팔 올리면 쇄골도 같이 올라가고 팔 내리면 쇄골도 같이 내려오고 진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니 어깨로 진짜 이 어깨에 따라서 쇄골이 같이 움직이는데 어깨가 올라가면 쇄골도 올라가는 거예요. 어깨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는 거고 어깨가 이렇게 들썩이면서 쇄골이 같이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쇄골이 좀 더 올라가겠네. 쇄골 좀 더 올라가겠다. 한 이쯤에 있겠다 쇄골이. 이건 이렇게다. 사선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쵸. 가운데 축으로 여기 가운데 쇄골이 가운데 여기서 움직이지 않아요. 이 왼쪽 오른쪽 여기 이쪽 어깨에 붙어있는 움직이지 이쪽은 안 움직여요. 이쪽 움직이 큰일나. 위에서 사선에서 봤을 때는 팔을 이렇게 올렸어. 팔을 이렇게 올렸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이두근, 여기 겨드랑이, 여기는 이제 그 뭐냐 삼각근, 어깨 근육이죠? 삼각근, 그리고 여기 가슴 근육, 대흉근, 그리고 이렇게 쇄골. 그냥 정말로 그냥 여기 있는 이 형태를 그냥 옆에서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래에서 봐도 똑같나요? 아래에서 보면 안 보여요, 아예. 아래에서는 쇄골이 보일 수가 없죠, 아래에서는. 가슴 근육이 이렇게 튀어나와, 가슴 근육이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가슴 근육이 없는 캐릭터였다 해도 쇄골은 여기 보면은 위에서 봤을 때 머리가, 이게 머리 그 정수리야. 쇄골은 여기 이쯤에 있단 말이에요. 결국 이 앞에 있는 이 몸보다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밑에서 보면 안 보여요. 근육이 없어도 안 보여요, 그거는. 만약에 살짝 아래인 데서 본다면은 살짝 아래인 데서 본다면 보일 수도 있겠는데 아예 아래라면은 이 정도 아래면은 아예 안 보여. 이쁨과 슬픔, 공포, 분노 등이 실린 얼굴 표정을 그릴 때 팁을 알고 싶어요. 와, 이분도 되게 괜찮은 질문을 하셨네. 먼저 얼굴을 일단 그리겠습니다. 표정 그 학원에서 제가 이제 애들 가르칠 때 꼭 시키는 것 중에 하나긴 한데 표정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림을 잘 그리고 싶으면 꼭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희노애락을 잘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마냥 이제 얼굴일 때 마냥 화나면 그냥 이렇게 그리고 슬프면 이렇게 그리고 그 웃으면 이렇게 그린다고 그게 진짜 감정이 느껴지는 표정은 아니에요. 만약 웃는 얼굴을 그려볼게요. 봐봐, 이렇게 입가를 이렇게 딱 한바구 웃음을 했었어. 이렇게 한바구 웃음을 했어.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사이코패스예요. 이 웃음은 감정이 실린 웃음이 아니에요. 이 얼굴 근육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 입만, 입꼬리만 올라갔을 뿐이지 얼굴 근육이 무표정의 얼굴이야. 전체적인 이 얼굴 근육이 다 같이 움직여야 돼요.
얼굴 그 이게 입꼬리 이렇게 올라가서 웃고 있으면은 눈도 이제 같이 얼굴이 움직이면서 웃어야지. 이렇게 얼굴 근육이 밀려 올라가면서 이렇게 밀려 올라가면서 눈도 다 같이 웃는 얼굴이 돼주세요. 눈도. 눈썹도 웃으면은 살짝 이렇게 조금 그 해실해실한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아무튼 웃는 얼굴은 이런 식으로 얼굴 전체가 위로 떠오르는 듯한 느낌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얼굴 전체가. 얼굴에 있는 근육이 전부 이렇게 위로 올라가. 웃으면서. 여러분들 그냥 한 방울 웃어보세요. 이러면서. 얼굴에 있는 근육이 전부 위로 올라가게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슬픈 얼굴은 이제 반대로 아래로 다 처지는 느낌. 아래로 다 처지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얼굴에 있는 모든 근육이 아래로 처진 느낌. 살짝 눈가를 살짝 그 눈시울이 좀 붉은 느낌으로 해주는 것도 괜찮겠죠? 좀 아, 이거는 만화적 표현이에요, 만화적 표현. 입이 그 완전 아래로 내려가지, 턱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게 만화적 표현입니다. 내가 그 학원 다닐 때 학원 선생님 이런 거 진짜 싫어했어. 막꼭 이렇게 코는 여기 있고, 꼭 입은 여기 있고, 이렇게 그리라고 했는데, 저는 그냥 좀 감정을 더 싣고 싶어서 이렇게 좀 과장해서 그리는 걸 좋아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거 진짜 못하게 하더라고. 감정을 막 이렇게 과장시켜서 그리는 거를 일본 만화 같다고 못하게 하더라고. 공포, 분노. 공포는 이제 눈 희뭉그렇게 뜨면서 동공을 작게 해주세요. 동공 존나 작게 해줘요. 진짜 개미 쥐똥만하게 그려주세요. 동공을 이렇게 개미 쥐똥만하게. 작으면 작을수록 더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이 눈가에 이제 그 퀭한 느낌을 주세요. 눈가에 놀랐으니까 그 눈썹 같은 거는 완전히 위로 찍혀주세요. 이제 입 같은 거는 이렇게 아래로 하는 것보다는 위로 하는 게 좋아요. 이러면서 이제 그 여러분들 놀랐을 때 하면서 입꼬리를 좀 위로 당기잖아. 조금 추한 느낌으로 그리는 게 좋아요. 추한 느낌으로. 잇몸 같은 것도 보이면서. 추한 느낌으로 그려주세요. 추한 느낌으로. 그리고 이거는 만화적 표현인데 이 퀭한 느낌 있죠? 눈가에 퀭한 느낌에 살짝 눈알 안 해줘도 괜찮아. 이러면 더 효과가 좀 세져요. 눈안 해줘도 괜찮아요, 이게. 그냥 동공지진?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그리고 분노. 분노는 그냥 오만상 그냥 얼굴에 있는 모든 근육을 가운데로 이렇게 모여라 눈코입을 생각하시면 돼. 모여라 눈코입. 가운데로 모아, 가운데로. 모여라 눈코입 하시면 돼요. 가운데로 모아, 가운데로. 있는 근육들도 이렇게 주름이 지면서 이런 식으로 얼굴에 이제 이런 이마두덩이에 눈두덩이에 핏줄 같은 거좀서 있으면 더 효과적이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얼굴 전체에 있는 안면에 있는 근육들을 움직인다고 전체적으로 움직인다 생각하시면 돼요. 웃을 때는 전체로 위로 올라가고 울 때는 전체로 내려가고 놀랐을 때는 막 동공 커지면서 이 눈알을 작게 그려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뭐 화낼 때는 가운데로 다 모아주고. 자, 뭐, 이 정도로 하고요. 나머지 이제 피드백으로 하겠습니다. 피드백 받을게요, 그러면.